장기F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다 배워갑니다. 아니 왜 서성학 손 다음에 CA가 들어가냐고. 라운드 1. 자, 훈셀드 선수가 랜드리 선수를 또 근데 애들이 장기F를 힘들어하긴 해요. 아 그렇죠. 한번 걸리면은 지옥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들 막 빌렌 막 신런지 이런 분들 이런 거 배워야 되고 있어요. 알아로 알고 있는 인포를 바꾼다는 게 손에 안 들리면 힘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약손으로 반핏 뺐죠? 네. 다시 한번 약손. 또 약손. 내 손은 약손. 그 장기의 부분은 약손. 예. 저 약손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스타파이브 시스템에 있는 크러쉬 카운터 또는 이제 약손 이상 약공격 이상이 부딪혔을 때 더 강한 공격이 있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장기F 약간 사실이에요. 예. 이렇게 그냥 선별하게 쓰면은 네. 네. 힘든데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거를 뚫기 위해서는 네. 지금 대공도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레디어트로 네. 사실 엉키로 중발류인데 이 중발류에 또 대항할 수 있는 기술들을 내밀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저 안자 약손을 할 경우에 사실은 케미는 그러니까 살짝 먼 거리에서 EX 캐논 스트라이크를 찍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유효할 수 있는데 지금 훈셀드 선수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면은 차우크 선수가 네. 그 그룹 A에 소환될 수 있거든요. 훈셀드 선수가 앉아 약속 받은 게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차우드 선수의 바나나 어택이 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훈셀드 선수가 끌어주시면 이제 다음 경기 FG 수그레이트와 차우드 선수가 맞붙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훈셀드 선수의 경기력을 보기 전까지는 네. 야 이거 버디한 동생이냐 바나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관심해. 이제는 야 그 버디만이 답이다. 버디가 답이다. 버디가 정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바나나가 정이다. 네, 상황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훈셀드 선수의 저 안자 약속 문제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장기 우리도 그렇고 지금 파이브에서 이제 덩치보다 좀 큰 캐릭터들은 운영이 좀 심플하면 편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훈셀드 선수가 정말 가장 효율적인 공격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격투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본기 견제보다는 콤보에 집착을 한다. 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 콤보를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콤보라는 게 이 큰 이득 프레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큰 기술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큰 기술들을 이렇게 작은 기술들로 툭툭 쳐주면서 아예 그냥 발동조차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라운드 1. 네. 파이트. 싸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이제 많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장단살 넣어주고 그것보다 아주 한 발은 이렇게가 약간 그러니까 차우트 선수가 지금 네. 해야 될 것 서서 중손하고 브랜드 연습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 중손이 아예 그냥 거의 기본기가 안 나온다시피 하거든요. 네. 차우트 선수 안 잡아도 점프기요? 약속. 자 EX 브레드 한번 넣어줬고요. 차우트 트리거 많이 밀리죠? 아 양단살에서 확정타 EX 후반 각대를 들게 소그레이치 어? 오! 브론? EX 브론이었죠? 사실은 브론을 쓰기 힘들거든요. 요... 네. 그... 렉스에서는 버튼 모으기 기술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타이밍에 맞춰서 쓰는 것도 어려워요. 예. 썼다고 생각했는데 안 나가거나 그런 거가 많아요. 발로 견제해주는데 약손 한번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FG2가 저 노말 이벤저에 대응해서 기본적으로 점프를 많이 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차우스 선수가 기술 견제는 없기 때문에
많이 나가진 않죠. 아우, 여기 발이 쏟네요. 네. 말이 떨어진 모습. 약풍파연각 트리거. You win. 풍파연각 계속적으로 넣어주고 있고요. 아, 점프 공격 생각보다 길었어요. EX 브레드 중발 같이 맞고. 자, FG 소그레이트 너무 유리하게 게임을 이끈 동시에 예. 승리까지 가져가는 차우가 주리에 대한 매치업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안전하게 승리해야 의지를 많이 하면서 되게 발전소에 기대기 때문에 서서 앉아주 손으로 반격을 하는데 맞춰요. 그 안정감이 필요하거든요. 확실히 중위에 대한 매치업 경험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 한국에서 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일이지 않을까. 코가 약해요. 근데 사실 버니까 예. 그 콤보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캐릭터긴 해서 그건 맞습니다. 한 대만 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 FG 소그레이트 선수랑 활약 차이가 많은 것이 예. 그, 이 FG 소그레이트 같은 경우에 콤보에서 굉장히 잘 돼요. 스텔이죠? 예. 스파파이브에서 6피트, 7피트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천천유 받아 나왔고 우선 중발 중발을 사실 가드하면은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네. 잡고 오! 킬링헤드 이거 마무리될 수 있어요! 마무리될 수 있어요! 마무리죠! 작업을 쓴 것 같아요. 그니까 마무리를 확실히 짓고 싶다. 네. 네. 하필이면 그때 또 게이지도 다 있었는데 백대시를 해가지고 백대시 자 분리배죠. 바로 넣어주고 드링크 타임 마술 파워 볼륨! 다시 한번 분리배죠. 분리배는 사실 강으로 쓰는 거는 많은 이제 용기와 모험이 따른 차우 선수가 일단은 F2로 차우 선수가 풀렸군요. 예, 이거 풀릴 것 같습니다. 아우트 선수가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정신 갖추는 감사합니다. 예, 갖추셨군요. 제발 좀 데려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시면 데려가 주십시오. You win. 네. 일단은 차우트 선수가 나온 경기는 제발 좀 데려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차우트 선수의 우전 패로. 차우트 선수가 일단 기권을